집에서는 보기 힘든 앵무새와 물고기, 고슴도치를 보며 신기해하는 아이들. 작은 동물원이 학교에 마련됐습니다. 한쪽에는 학생들이 직접 그린 작품이 전시되어 있고, 창고로 쓰던 장소는 놀기 좋은 곳으로 변했습니다. 과거 어두컴컴했던 곳이 아이들이 놀고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로 탈바꿈됐습니다. 예전에는 어둡기 때문에 무서워서 잘 오지도 않고 친구들과 함께 아니면요 절대 오지 않고 창고로 쓰이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위험한 물건들도 많고 그래서 위험했는데 바뀐 지금은 되게 창고로 쓰던 곳도 교실로 만들어지고 의자도 생기고 친구들이랑 같이 떠들 수 있고 재밌게 놀 수 있게끔 잘 바뀐 것 같아요. 전라남도 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추진한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은 구령대나 도서관, 운동장과 교실 등 획일적인 공간을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창의적인 공간으로 바꾸는 겁니다. 해남 동초등학교는 방치돼 있던 곳을 학습 공간은 물론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곳으로 활용했습니다. 학생들이 여기에서 이제 많은 활동을 하면서 여기서 춤도 출 수 있는 그런 댄스 동아리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서예부를 할지 영어부를 할지 이런 데서 활동을 많이 해서 사실 작년에 이렇게 뮤지컬 부 같은 경우는 방과후 페스티벌에서 이렇게 전국 단위에서 큰 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해남의 또 다른 학교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는 아이들 사이에 더욱 편하게 독서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화산초등학교는 기존의 도서관을 새롭게 바꾸고 아이들이 누워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과 시청각 교육이 가능한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이 학교 공간이지만 마치 카페에 온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시켜 책을 읽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지역민들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또 다락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푹신한 의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카페 같은 분위기를 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들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우리 학생들이 참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공간을 사랑하고 또 뿌듯해하고 의미 있는 공간이 되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오면은 좀 이제 깨끗하고 화려하고 편안한 공간이 되어서 독서도 하고 또 와서 쉬기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오는 12월까지 35개 학교의 공간 혁신 현장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외면받던 곳이 바뀌면서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과 함께 가고 싶은 학교로 변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박종호입니다.